12월 17일 발매되었고 도끼가 피처링한 곡 아이스 콜드 웨이브 리믹스에서 도끼의 가사가 더 커엣을 디스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 리스너들의 찬반이 일고 있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끼가 쓴 가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과거 더 커엣의 대표곡 중 하나의 제목이 바로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인데 만약 도끼가 더 커엣을 저격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의식하고 쓴 가사라고 생각됩니다. 내가 자리 비운 바로 자리 있는 정비 명품. 이 가사 역시 만약 의도된 디스라면 도끼가 2018년 앰비션 뮤직 공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고 2020년 일리네어에서 탈퇴한 이후의 상황을 텅 빈 병풍에 비유하여 썼다고 여겨집니다. 이것이 디스가 아니라는 측은 가사가 일리네어 앰비션이 아닌 한국 힙합 전체에 대한 꾸짖음이라고 말합니다. 신이 된 척 돈으로 갑질하는 동풍 잡지 말고 완전하게 차라 보보. 이 가사가 도끼가 더커엣을 디스했다고 주장하는 리스너들이 말하는 가장 유력한 라인인데 돈으로 갑질한다는 얘기는 이번 마미손 데이토나 사건을 단어 앞글자만 따면 보이는 신돈갑은 말 그대로 더커엣의 본명 신돈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 반대로 더커엣이 일리네어 해체를 발표하기 세 달 전 쓴 가사에서는 널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지나가면 괜찮다는 식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 뮤 없이 널 보내 지금껏 그랬듯이 지나가면 뭐든 시킬 텐데 깨끗이 많은 일들 뒤에 지금의 내가 됐듯이 이것이 만약 도끼에 관한 말이라면 둘의 입장이 대체적으로 상반되는 느낌이라 이들이 서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지 또 어떤 관계인 건지에 대해서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.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곡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함께 키운 래퍼 김효은이 피처링으로 있는데 만약 도끼가 디스를 한 것이 맞다면 김효은은 자신의 회사 사장을 디스한 트랙에 함께 있는 것이기에 의문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입니다. 디스가 맞다 아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홀릭이었습니다.